네, 제6장입니다. 6장은 Designing Your LX Application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는 장이고 정리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챕터예요.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7장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7장에서 다룰 수 있는 다룰 부분은 아주 일부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끝날 거고 실제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공부할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장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rting your first project with Mix. Mix를 이용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방법인데 근데 우리가 뭘 만들 것인지 일단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만들 거예요.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은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게임을 만들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던전입니다. 던전. 던전 게임이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크롤러 던전 크롤러 해서 예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임인데 우리 히어로 우리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히어로가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방입니다. 방에 가서 적을 마주치면 적과 싸워서 이기고 그죠? 그리고 적과 싸우다 보면은 상처를 입기도 하죠. 상처를 입었는데 이 힐링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쨌거나 이 엑시트를 마주치게 되면은 이 히어로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얘가 쩡 해서 빠져나오는 거. 요게 X V 됐네.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 이 게임의 그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방을 어떻게 막 뭐 랜덤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에너미를 마주치면은 에너미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얘가 힐링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치유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얘가 엑시트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게임의 목표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게임을 만들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런 단순한 게임에서 조금씩 복잡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그 흐름은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시작해서 먼저 히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선택을 해요. 캐릭터 해서 뭐 강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될 수도 있고 히어로를 선택한 다음에 컨펌 그 히어로를 선택한 거 맞습니까? 물어보죠. 예 맞다. 그러면은 랜덤 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방이나 랜덤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 그 방에 들어가는데 에너미가 있으면은 에너미랑 싸워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실렉트 액션 해서 일단은 에너미를 만난 방이 아니라 이런 방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방에 들어왔으면 이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위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죠? 이 네 개의 선택지 상하 좌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그런 다음에 체크 리절트 결과를 보는 거예요. 방을 선택했는데 그 방에 에너미가 있던가 아니면 힐링이 있던가 아니면 엑시트가 있던가 셋 중에 하나죠. 그죠? 제일 좋은 건 엑시트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목표니까. 이 던전이잖아요. 던전. 던전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하의 감옥이 빠져나오는 게 최고죠. 그래서 체크 리졸트에서 이게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엑시트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얘가 히어로의 HP,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제로다. 에너지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적과 싸우다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났을 경우에는 얘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진 거예요. 던전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패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HP가 어쨌거나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엑시트도 아니고 0보다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또 랜덤 룸 또 방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방을 선택하고 막 하다 보면은 에너미와 싸우기도 하고 힐링으로 치료받기도 하고 어쩌다 뭐 그러다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은 지는 거고 게임이 끝나는 거고 패배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엑시트를 건드리게 되면은 얘는 승리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게임을 이제 천천히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믹스 뉴 던전 크롤 해서 던전 크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냐니까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시간이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어떤 툴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막 컴퓨터가 한참 돌아가서 결과가 나오는데 얘는 0.1초면 만들어져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던전 크롤 변경하고 디렉토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여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그래서 이걸 열어야 되겠죠. 열고 다른 필요 없는 파일들이 몇 개 열려 있네요. 좀 닫아야겠습니다. 잠시 닫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또 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얘도 닫고 얘도 닫고 다 닫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만든 거예요. 지금 디렉토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니까 보시면은 던전 크롤입니다. 던전 크롤 코드 2의 디자인 유 어플리케이션에서 튜토리얼에서 첫 번째 제로에서 던전 크롤 이 폴더를 열은 거예요. 이 폴더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1로 넘어가서 열고 또 2로 넘어가서 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3을 넘게 되면은 마지막 마무리된 거 완성품은 던전 크롤 있는 요거겠죠 아마도. 네, 그런 식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이에요. 0번에 있는 던전 크롤에서 제일 먼저 테스트 파일을 보시면 던전 크롤 테스트 이런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던전 크롤 테스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뭐 일단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지금 현재 0번 연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제로의 던전 크로우입니다. 테스트 캔슬 하고 테스트하는 방식 간단하죠. 믹스 테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 먼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디렉토리가 지금 디자인 유 어플리케이션의 튜토리얼의 제로의 던전 크롤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죠? 이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여기서 일단 명령을 넣어야 돼요. 이 디렉토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 명령어가 안 먹힙니다. 테스트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 닥 테스트 원 테스트 제로 페일로 돼 있잖아요. 원 닥 테스트는 요겁니다. 닥 테스트 던전 크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통과한 거예요. 닥 테스트는 다큐멘트 테스트인데 요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 테스트 있죠. 1 테스트 그 부분이 요거예요. Greet the world do 해서 던전 크롤의 헬로우가 월드와 나오는지 서로 맞는지 어설타라는 거죠. 던전 크롤의 헬러 던전 크롤의 헬러는 요 모듈 이름입니다. 던전 크롤 모듈 우리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요거죠. 여기 있는 이 파일 이 파일에 던전 크롤 보시면은 그렇죠. 테스트 이거 이 테스트 부분은 요 닥 테스트하고 요 테스트라는 두 개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와 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xunit.case 이걸 이용한다 하는 건 나와 있죠.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 두 개를 실행하는데 던전 크롤 헬로의 요 부분입니다. 월드 닥 테스트는 던전 크롤만 돼 있어요. 그죠? 던전 크롤인 우리 지금 만든 프로젝트 그 자체잖아요. 그죠? 우리 만든 프로젝트 자체가 던전 크롤입니다. 그 네임스페이스 던전 크롤을 쓰고 있는 파일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네임스페이스 던전 크롤을 쓰고 있는 건 얘잖아요. 얘가 네임스페이스가 던전 크롤입니다. 그죠? 닥 테스트, 여기서 닥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닥 테스트 보시면은 모듈 닥이라고 돼 있고 다음에 이렇게 점 똥똥똥 세 개가 있고 다큐멘테이션 포 던전 크롤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닥 돼 있고 다시 점 세 개 똥똥똥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똥똥똥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죠? 던전 크롤 헬로 월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 테스트에서 던전 크롤 테스트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에서 얘가 실행하는 부분. 이게 실행하는 부분은 던전 크롤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에서 닥 테스트를 하라는 거고 그 네임스페이스는 지금 여기 이 파일이에요. 여기에 던전 크롤이죠. 데프 모듈. 그죠? 던전 크롤이고 거기서 테스트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닥 돼 있잖아요. 닥 돼 있는 요 똥똥똥 똥똥똥 점 세 개가 아니고
이거 더블 코트 세개 사이에 있는 주석이죠. 이 주석 내에 있는 코드, 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라는 겁니다. 원래 주석 내부에 있는 코드는 코멘트 안에 있는 건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그게 코멘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다큐먼트, 이건 나중에 우리 다큐먼트로 다 들어갑니다. 다큐먼트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 다큐먼트,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듈들,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다큐먼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생성하는 과정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동으로 다큐멘트가 생성되는데 그 다큐멘트로의 예제로 쓰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예제가 동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제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딱 테스트예요. 던전 크롤 헬로의 월드. 그죠? 리턴 되는 값. 이렇게 명령을 때렸을 때 리턴 되는 값이 이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던전 크롤 EX의 헬로를 실행하면 리턴 되는 값이 월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원닥 테스트 통과죠. 통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거죠. 요거. 요게 요거랑 같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닥 테스트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그냥 코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이것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둘 다 성공했으니까 닥 테스트도 통과. 그리고 일반적인 테스트도 통과. 닥 테스트와 테스트 두 종류라는 거. 그죠?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죠. 다큐먼트에 있는 주석 안에 있는 내용 코드도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만든 다큐먼트를 보는 독자들이 우리가 만든 다큐먼트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봤을 때 제대로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